자네가 틀림없이 알고 있단 말이지. 달아난 도둑대의 소굴을 알고 있는 자가 있다고. 이장입니다. 자네는 20년 전에 아기를 업고 다니던 걸치 아닌가? 아이고, 포졸아 인겨! 이놈, 누구 보고 포졸을 안기냐? 수석 부장님이시다. 수석 부장님? 출세했는겨? 그래, 그놈들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럼 먹게. 심심풀이 놀고 있습니다. 네. 아, 림자, 나 좀 보지. 짐꾼을 데리고 왔다가 놓쳤다고. 에? 놓친 건 아니고 걸베인데 돈 준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라 했는데 그냥 갔다 했어. 그자가 왜 그냥 갔을까? 아무래도 찜찜해. 주위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살펴보긴 뭘 살펴봐 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봐 해? 근데 인자는 왜 옆으로 오고 있다? 원래 내 이름이 옆으로 걸어서 왕행보 아니냐 해. 너무 놀래서 예전 버릇이 다시 나왔다 이거. 나는 세상에서 구조맹이가 제일 무섭다 해. 자세가 이거 민망하다 해. 빠짐없이 모두 체포하라! 예! 체포하라! 그래! 당! 이보게! 얘 친구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아까는 고마웠네. 혹시나 했는데 거지 사내를 통해 도둑들의 은신처를 알려준 게 역시 자네였군. 일찜에 내가 알고 있는 일찜에 맞지. 어머니는 만났는가? 송도에 계신 건 알고 있나? 뭘 그렇게 시치매를 떼고 있나? 당신은
사람을 잘못 알고 있나 보다. 그래? 그렇다. 그러면 아까는 왜 날 구해줬나? 명색이 보도부장이란 자가 그런 하찮은 도둑들에게 당하면 되겠는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따라오지 마라. 쓸데없이 주근거리면 목을 깨트려놓겠다. 이복 일침에! 일침에 잠깐만! 저기 계신다. 쌍마리. 도둑대들은 모두 진압됐느냐? 예. 집안에 숨어있던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체포했습니다. 일진이가 아니라고. 제 어미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눈빛이 움직였어. 봉선이 폐가 완전히 소탕됐다고? 아, 그럼 황금찾기가 더욱 난망해진 거 아니냐? 우두머리 한두 놈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당분간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그놈들 믿은 게 잘못이. 그럼 일쯤에 놈은 곧 행방이 밝혀질 겁니다. 서둘러야 한다. 총국인들과 약조한 시간이 되기 전에 황금을 찾아서 물건들을 마련해야 돼. 예, 대감마님.